안녕하세요.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 2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1회 때에는 정아민 전도사님을 모시고 통일시대의 탈북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2회에 저희들이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주제인 북한의 연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에스더 탈북민센터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중인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립 국악단 가야금 연주자인 오정희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서 항상 같이 함께 지금 철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마치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심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또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네. 35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갈 때에도 정말 그 사망의 반열이 아니라 생명의 반열에 세우셔서 그 복음으로 저 우리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98년도 탈북했다가 광야생활 한 15년 했어요. 중국에서. 그러다가 한번 북송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알리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전도사 크리스티나 김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동일한 97년도에 저 탈북해서 2001년도에 남한에 입국하여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신학을 하게 하시고 지금은 향연교회를 세워가지고 탈북민 목회를 하고 있는 서두보라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신학도 배웠고 2003년도에 대한민국에 했습니다. 지금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탈북민센터에서 통일 선교사로 탈북민 사회를 하고 있는 박바울 선교사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 모시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오늘 또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저는 아직 젊은 세대니까 썸 탄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연애의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썸이. 네. 북한은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제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랑 그분의 부모랑 두 가족이 다 동의했었고 합법적으로 약혼식까지 했었는데 제가 비판 무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비판 무대라뇨? 네. 비판 무대가 뭐예요? 북한에는 자유가 없는 저 땅에서 사랑도 그렇게 자유대로 못해. 그러니까 저는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 비판 무대에는 이제 청년 단체,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본인이 잘못한 그 잘못을 많은 대중들 앞에, 그 청년들 앞에서 세워놓고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뭐죠, 정죄를 하는. 와, 아니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20살에 연애하는데 그걸 왜 정죄당할 일이죠? 그게 약혼식을 하고 출근했는데 이제 퇴근 후에 다 모이래요. 우리 사로총,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로총이라 하거든요. 그 저희 사업소, 림산 사업소 사로총으로 다 모였는데 한 7-80명 가량 되었어요. 근데 오늘 다 모인 이유가 풍기문란 때문에 한 사람의 이제 비판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로 모인 거예요. 아니 풍기문란이라는 단어도 너무 어색하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에 풍기문란 하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풍기문란 하면 불륜이나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단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죄목이 된 거예요. 20살에. 어머나.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린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부끄러워지는데 저는 풍기문란죄로 당장 끌려갔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두 살 어린 남자애랑 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를 아이스케키하고 맨날 장난치고 가니까 나중에 이 남자아이가 대회를 나갔는데 선물을 주라면서 오히려 막 동조하면서 야 제가 제 좋아하고 제가 제 좋아해 하면서 야, 서로 만나보라고 초등학교 때 벌써부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네. 저게 비판 무대에 오를 일이거든요. 예, 왜냐면 쟤하고 쟤하고 이게 썸 탄다는 게 우리는 말도 할 수도 없고 그것조차도 감춰야 되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비판 무대라 그랬는데 이게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용히 조용히 쟤네는 이게 뒷담하는 거죠. 제가 쟤 이게 좋아하는 거 야 너무 웃겨. 저거 그냥 조용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판 무대에 올라야 된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둘이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네. 비판받는 이런 거 가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또 뭐 좋은 사연이 또 있으신가요? 북한 땅은 전체적 입국하다 보니까 참 이 사랑도 자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 나이 있다 보니까 50년대 말에는 이제 6.25 동란에 남자들이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망인들이 많았어요. 저희 사촌 형이 22살에 참 미남이었거든요. 4살 이상이고 애 있는 뭐라 할까 미망인하고 좋아한다고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끝내 결혼식상 안 차려졌어요. 죽을 때까지 80 거의 대단인데 딸 여섯 낳고 아들 하나인데 참 상상도 못하죠. 근데 북한의 연애는 가만 보면 좀 시기마다 조금씩 틀려요. 70년대 중반까지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가지고 60년대에 북한에도 보면 거의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들이 다스 일고 그런데 나도 자료 보니까 남쪽에서도 박정희 때는 뭐 산하제한 그래 북한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 세대는 세 명씩 낳고 한데 참 아이러니하게 특히 그 땅에서 정말 인간이 정말 그 순수한 사랑으로 그 사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순수한 사랑이 많이 짓밟고 있거든요. 정말 이 대한민국 와 보니까 너무너무 대한민국 천국이고 자유롭고 대한민국이 천국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저도 이렇게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때 저희 때는 그 80년대는 이제 산하 제한이라 그랬는데 자식을 몇 명까지만 낳아 두 명 이상 낳지 않게 됐어요. 이게 세 명 낳으면 두 명만 낳고 세 명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서 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 가면 애를 없애라고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애 둘 이상 낳지 말라. 엄청 비판을 받거든요. 그것도. 예, 그래서 저 자신도 그때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게 처녀 시절 있죠. 이게 청년 때 저희 남편 저희 시동생이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공장에서 노래 가수로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선전 비서가 기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항상 오라고 하는 거 저 안 갔죠. 근데 계속 제가 합숙생활을 했는데 처녀 시절에 합숙생활을 했는데 그 합숙생활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면 기숙사 네. 기숙사 생활이라고 하면 돼요. 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계속 이게 저 데리러 오는 거지. 두 번째까지 왔을 때 안 갔어요. 저는 이렇게 무대에 나서는 거 좀 별로 이렇게 그런 공포증이 있다 그럴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조금 좀 나을까? 예. 그랬는데 이분들이 저 데리러 왔어요. 합숙에 다섯 명인가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합숙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놓고 하길래 제가 문을 딱 열었더니 그분들이 선전 비서가 보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저도 좀 민망했죠. 아 이게 또 걸렸구나. 저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 연애라고 할까 이게 결혼 전에 하는 이런 사건들이죠. 그 결국 보면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결혼하기 전의 과정. 근데 이게 저도 조금 아 이게 또 소문 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살짝 좀 했었어요. 선전 비서가 왜 등장한 거죠? 선전 비서는 공장에 우리가 그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12시간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월말에. 네. 월말에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때는 12시간 일하면 이렇게 사기를 주는 거예요. 좀 제발 거기서 승리해라. 그래서 사기를 하는데 그때 노래 부르는 사람들 풍악쟁이들 와서 이렇게 아, 예,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선전 예술 선전대. 예, 그 선동대들이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저한테 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그 우리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고 간 다음에 잘렸죠, 제가. 잘렸어요. 예, 그래서 못 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런 아니, 좀 얼굴이 지금 예, 예. 너무 미인이 나고 빛이 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미인이셨을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미인이었죠. 그렇죠. 예. 저도 옷가라는 데 뽑혔었답니다. 옷가는 또 여기서 예, 옷가는 또 뭘까요? 예, 옷가라는 거는 중앙당에 이렇게 뽑혀 가는 건데요. 네. 그때 회령에서 참 중앙당에서 내려와서 20대 미만 예, 청년들 많이 이렇게 좀 이쁘다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제가 그때 우리 공장에서 제가 좀 뽑혔었죠. 그래서 참 좋았어요. 평양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죠. 네. 그리고 온 공장이 소문난 거예요. 예, 그런데 신체 검사에 가서 키가 2cm가 모자란 거예요. 어머.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래저래 평양에 올라갈 기회도 몇 번 있었는데 이래저래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예, 청년 시절은 그냥 아 나는 언제 내가 자리를 차지할까 예, 이런 근심 속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선전 비서 그리고 옷가 여기를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사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재밌는데요. 아까 그 산하 제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근데 저희도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요? 네. 예, 저희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한국에서도 산하 제안을 하기 위해서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이제 거의 뭐 둘 이상 나면 조금 이제 약간 야만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권장 사항이었지 강제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 낙태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는데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 재채기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나오는 걸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것을 제한받는다는 거 참으로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노래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야금 반주에 맞춰서 아리랑 우리 노래를 여러분들 같이 남과 북이 하나 돼서 노래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